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첨트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웍스가 해머 드릴은 정말 잘 만든다. 웍스가 정말 유선 무선 안 가리고 해머 드릴 한 개는 정말 잘 만드거든요. 그게 일반 해머 드릴이든 로터리 해머 드릴이든 파괴 해머든 다 잘 만들어요. 심지어 가성비까지 좋아. 그 웍스가 로터리 해머 드릴 한 가지를 출시했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웍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WU387 로터리 해머 드릴인데요. 무슨 포지션인지 아시겠죠? 웍스 쓰시던 분들의 항상 불만 중에 한 가지였던 그 부분이거든요. 380S 경량급 로터리 해머드릴과 제가 참 좋아하는 WU389 로터리 해머드릴의 중간 모델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380S는 우리가 보통 칼블럭 작업하시는 분들, 칼블럭을 많이 시공하시는 분들, 8mm쯤 뚫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품인데 그것보다 위로 올라가면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치기에는 또 389는 과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출시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크기는 중간이지만 능력치는 389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스펙값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전압 20V, 무브와 속도는 1450rpm, 분당 타격 수는 4700bpm이고요. 타격력, 타격 에너지죠. 2.0줄입니다. 최대 드릴링 능력치, 철제는 13mm까지 가능하고요. 목재는 28mm까지, 콘크리트는 22mm까지 가능합니다. 무게 가벼워요. 베어툴 기준 2.1kg입니다. 하지만 배터리를 끼우고 무게를 달아봐야 되겠죠. 배터리를 끼웠을 때는 2671g, 2.7kg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능력치를 실험을 해보기... 우리가 로터리 해머드릴은 콘크리트에 구멍만 뚫어보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능력치를 실험을 해보기 전에 이 제품 독특한 기능 두 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독특하다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은 기능 두 가지를 넣어놨어요. 첫 번째로는 치즐링 기능입니다. 우리가 파괴 모드라 그러죠. 근데 이 제품은 파괴용으로 쓰진 않거든요. 무언가를 걷어낼 때 바닥에 있는 타일이나 이물질들을 걷어낼 때 쓰는 게 이 파괴 모드인데 파괴 모드로만 쓰게 되면 헤드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자세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닥을 작업할 때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벽면 작업을 할 때 다시 이런 식으로 긁어내야 되는데 포지션이 이상하게 바뀌잖아요. 얘가 벽면에 닿아버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는 치즐링 모드로 바꾸시면 되는데요. 치즐링 모드로 바꾸게 되면 바닥을 긁을 때 드릴의 포지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세에 상관없이 바닥에 있는 이물질들을 긁어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린 웍스의 새로운 기술 G-Tech라는 기술입니다. 맞아요. 킥백, 킥백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얼마나 작동을 잘하는지 보여드리게 되면 작동을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한 번 더. 자, 각도 보여드릴게요. 각도를 많이 꺾지 않아도 작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능력치를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파괴 모드를 실험을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깨라고 나온 게 아니니까, 뚫으라고 나온 공구니까요. 22mm, 최대 능력치가 22mm잖아요. 그 22mm의 드릴 비트로 얼마나 피로감이 적게 잘 뚫리는지 지금 바로 실험을 해보도록 하죠. 제품을 시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를 빠뜨렸네요. 웍스의 시그니처 모드죠. 타일 모드가 뒷면에 붙어 있거든요. 뒤쪽에 타일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스위치를 한번 눌러놓고 작동을 시키게 되면 천천히 타일을 뚫을 때까지만 천천히 뚫을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어이구야 벌써 들어가기 시작했어. 세게 작동을 하는 반면에 누르게 된다. 천천히 약해진 거를 소리를 들으셨죠? 타일 모드 끄고 근데 방금 잠깐 돌렸을 때 느낌 좋았어요. 제품 크기하고 비트하고 되게 비례하지가 않다. 그렇죠? 되게 과한 비트예요. 22mm 최대 능력치의 비트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느낌이냐면 부드럽게 세게 때려요. 이게 원래 그 두 단어가 맞지 않는 단어잖아요. 부드럽게 세게 때리네요. 제가 보통 이런 콘크리트에다가 구멍을 뚫을 때 조금 버벅거린다고 생각이 되면 제가 편집자분한테 빨리 감기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늘은 빨리 감기 하지 말고 들어가는 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세요. 잘 뚫려요. 해머 드릴 이렇게 잘 만들면서 웍스에서는 임팩트 드릴은 왜? 자, 어마무시한 비트로 뚫었는데 굉장히 잘 뚫리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뚫기만 하면 조금 아쉽잖아요. 한번 깨보기는 깨볼게요. 원래 깬 공구가 아니라는 점. 보통 이런 2.0줄의 충전 로터리 해머 드릴은 우리가 말뚝 같은 걸 박으실 때나 보통 걷어낸다 그러죠. 이물질 같은 걸 긁어낼 때 쓰시는 공구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말고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바로 측면을 한번 깨보도록 할게요. 시작! 어휴. 너무 쉽게 깨지네. 자, 잘 만들었다. 얘가 되게 부스러지듯이 부서지는데 안에 보시면 자갈 있거든요. 콘크리트 맞아요. 물론 좀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힘이 좀 약해지긴 했는데 이 정도면은 측면 긁어내시는 작업은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나 다가내로 한번 바꿔놔 볼게요. 자, 다가내로 바꿔왔고요. 치즐링 모드로 바꿔서 한번 작업해 볼게요. 시작! 잘 만들었네요. 제가 왜 잘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자리에 앉아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잘 뚫고, 잘 깨고, 잘 걷어냈어요. 그리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진동이 적어요. 제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냐면 좋은 제품 쓰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이 크게 감흥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이 제품 본체와 4A 배터리 두 개 풀세트로 출시가 됐거든요. 근데 30만원이 안 합니다. 27만원인가 28만원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가성비를 떠나서 성능이 좋은데 가격까지 착해진 그런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웍스는 해머 드릴 류는 정말 잘 만들어요. 하지만 단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 어이없는 부분에서 단점이 발생을 합니다. 본체와 4A 배터리 두 개 세트로 출시가 됐거든요. 근데 충전기가 가정용 충전 웍스 6A 충전기 저는 쓰고 있잖아요. 충전 정말 빨리 되고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 2A 충전기 뭐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가방이 없어요. 조이 케이스로 출시가 돼도 안에 천 가방 넣어주잖아요. 가방이 없네. 어떻게 들고 다니라는 거지? 네, 그렇죠. 이래서 어이없는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 성능만 따져봤을 때는 출시 정말 잘 됐습니다. 출시되려는 포지션에 맞게도 출시가 됐고 그 포지션에서는 상위 호환의 능력치를 보이는 389 모델 쓰시는 분들이 지금 갸우뚱갸우뚱 하고 계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거든요. 갈아타야 되나 갈아타야 되나. 정말 잘 만든 제품 같습니다. 오늘은 웍스에서 출시한 WU387 모델을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두 세트를 나누기 비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싶다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 이벤트 신청을 해주신 분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이 제품은 저도 탐나네요. 389가 있는데 탐나 가볍거든요. 지금까지 시험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고민되시겠다. 380 있으신 분들하고 어이구야 무겁다. 389 있으신 분들하고 이야 얘네 일부러 그랬어. 얘네 제가 보기 일부러 그랬습니다. 잘 만들었어요.